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벌써부터 공과를 두고 논란은 많습니다만 대체로 언론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소탈한 이미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했고요.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군사 경제적 동맹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검찰에 편중된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고물가의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지역 균형 발전, 북핵 위협 등등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은데요. 중요한 시기에 독단적인 인재 등용은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 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들어가네요. 스틸 1번가. 2001년 대한민국 프리미엄 SUV의 시작, 렉스턴. 그동안의 고객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 렉스턴 20주년 스페셜 에디션 탄생. 프리미엄의 정수만을 담아낸 렉스턴 시그니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렉스턴 스포츠 어드밴스까지. 6월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 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대진 경상북도 의원 당선인과 이재갑 안동시 의원 당선인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글쎄요, 정진석 의원과 벌써 며칠째 이렇게 설전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고도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볼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러니까요. 얼굴도 예. 보죠, 또 정치인들은. 이렇게 그렇죠, 싸우고. 그렇죠, 뭐. 얼굴을 볼 수밖에 없죠. 참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보는 예. 게. 자, 이렇게 당 지도부도 이제 공개적으로 두 사람에게 이제 예. 자제를 촉구했고, 정진석 의원은 소이부답이라고 해서 예. 그냥 예. 없고 답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한 발 좀 빼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또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예. 자, 두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내막이 뭡니까? 당권 경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당권 그러니까. 경쟁이에요? 예. 왜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임기가 내년 6월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막 이제 뭐 가시도 친 듯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도 예. 이게 본인을 흔드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은 윤핵관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이제 아마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어서 당대표 자리에서 중간에 좀 내려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윤핵관 입장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좀 껄끄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대표를 계속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사실 윤리위원회 제소 문제도 나왔고,
그 경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상정해 두고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예. 이준석 대표가 그냥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냥 뭐 아무 저항 없이 그렇게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네. 이런 내용들이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의 모습으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당권 경쟁이다 한마디로. 네. 아무리 그래도 윤핵관 입장에서 껄끄럽기로 선이 이준석 네. 대표가 그래도 네. 두 번의 큰 선거를 다 승리로 이끈 당대표인데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뭐 이용할 거 다 이용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비정하네요. 그런데 사실은요 선거 기간에도 불만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 대선 기간 동안 이준석 대표 두 번 당을 떠난 건 아니지만 선거에서 떠나서 있었잖아요. 그걸 두 번이나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찾아가서 또 화해하고 다시 데려오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두 번째는 윤석 대표가 쓰는 전략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안 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치기 같은 거예요.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선거 전략상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거에는 도움이 돼요. 그게. 근데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정 계층, 특정 세대나 특정 성별에 의지해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51%는 가져갈지 모르지만 그게 50%를 넘어 60, 70까지 가려면 중도층이란 아니 합리적인 진보마저도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전략을 보면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는 쪽에 전략적 선택을 하다 보니 이게 대중정당화하거나 아니면 확장성을 넓히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도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게 지금 이제 24일로 알고 있는데 당의 그 윤리위가 열리잖아요. 이준석 대표 그 성비위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뭐 누가 아무도 보내지 않았던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하고 또 연일 이렇게 당내 그 국회 부의장에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윤리위의 그때 그 심판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되죠, 좀 드는데 안 되죠. 네, 도움은 안 되는데 여론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상황이 본인이 핍박받고 있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몰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크라이나 간 것도 그렇고 거기서 SNS로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그냥 가시도 친 듯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입국하는 현장에서 했던 말들을 보면 정말 뭐 상당히 그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중진 의원한테 선배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유리한 환경과 여론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윤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본인은 끝까지 간다. 심지어 요즘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이건 뭐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떠오르고 있냐면 윤리위원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 아 누가요? 저 이 대표가요? 아니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준석 있어요. 대표가 물론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윤리위원장 교체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인된 거라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본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경우가 나온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냥 그런 카드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싸움 시작은 정진석 의원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 대표가 세게 나올 줄은 몰랐고 몰랐죠.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조직 생활하면서 좀 느껴보는 게 선후배 간에 어떻게 충돌이 이제 흔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있죠. 거의 뭐 99%는 선배가 네, 분리합니다. 네. 아,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도 똑같은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후배 입장에선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충돌이 있어도.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윤석 대표가 나는 국대단을 통해서 뽑아놓은 예전에 이제 뭐 대변인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참전을 하고 있어요. 이 논쟁에. 아. 그러면서 세대 간 갈등을 이걸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왜냐면, 그 정진석 의원이 그 얘기를 썼거든요. 정치 선배로서.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세대 간 갈등의 모양으로 다시 공격의 포인트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예. 이제는 어떤 그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이 잘하는 갈라치기 이런 모양에서 좀 변질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도 뉴스 중심에 있는 게 예. 민들레. 민들레가 아, 뭡니까 예. 교수님? 민들레. 뭐, 저는 그 식물 민들레만 알고 있는데. 아니. 민, 그러니까 예.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뜻이래요. 민심을 들을래? 이거의 예, 약자라면서요. 뭐 그런 뜻이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요. 위험해요.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개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장제원 의원이 주축이 돼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되면 윤핵관들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개파로 변질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개파로 나눠져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로 예.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죠. 지금도 민주당 보세요. 개파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무리 그게 순수하다 하더라도 개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개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반발하게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도 그 부엉이 모임이었나요? 제 예, 기억이 정확한데. 예, 예, 이것도 예, 당시에 왜 좀 논란이 되니까 해체했었죠, 바로. 그렇죠. 해체했죠. 예, 해체하는 그 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정권 초기에 절대로 그런 모임 만드는 것은 예.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예. 뭐 요즘에 뭐 이준석 대표 갈등 이런 걸 보면서 야, 예. 국민의힘이 그래도 네. 아,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보면은 뭐 김재섭, 네. 김용태, 천하람, 네. 뭐 이준석 네. 등등해서 그 젊은 목소리들이 요즘 목소리 많이 내잖아요. 크게 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어쨌든 뭐 논란은 있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런 논란이 참 좋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예. 네. 네. 교수님 뭐 안 그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는 건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건 정말 그렇죠. 긍정적인 네. 평가를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물론 모든 젊은 지금 세대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고 보진 않지만 이준석 대표가 주로 쓰고 있는 갈라치기 세대 간이든 성별이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거는 저는 정치를 도리 후퇴시킨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래. 그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정말 좋은 정치 그리고 기존의 기성 정치인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예, 예. 그런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은 하고 싶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도 뭐 이준석 대표 취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발언들이 아, 예, 아주 발전적인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예, 예. 뭐 이런 분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젊은 정치인들 보면 내로남불을 정말 싫어하는 그걸 배격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아서 참 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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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불어민주당 사정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내 갈등이 이건 뭐 간단히만 맞습니다. 좀 예, 짚고 예, 넘어가죠. 예, 예. 그 우상호 예.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예. 본격 출항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한 크게 봐서 두어 가지 정도 과제가 예. 있는 게 지금 대선 지선 패배 책임론 둘러서 어떤 당내 갈등 수습을 좀 해야 예. 되겠고 또 전당대회를 예. 치러야 되는데 지금 뭐 룰 갖고 자꾸 말이 나오고 있네요. 크게 예, 두 맞습니다. 가지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룰 문제는 사실은 개파 간의 갈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룰을 지금 어떻게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네. 가장 민감한 게 지금 당원 가입 후에 당비를 납부하고 얼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아. 지금 현재 룰은 어떻게 되냐면 6개월 동안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사람만 선거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를 3개월 동안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낸 사람까지 확대하자라고 아. 하는 게 이제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예. 지지하는 분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예. 이낙연 지지하는 쪽에서는 안 된다. 기존의 룰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장 큰 논란이고요. 혁신은 제가 볼 때 어려워요. 예.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글쎄요. 이 룰 예. 바꾸니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안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임박해서 예, 또 논란이 또, 되니까. 예, 이런 또 논을 예. 바꾸고 그러면 또 다른 예, 또 논란이 되니까. 되죠. 예. 예, 맞는 말씀이에요. 뭐 바꾸든 안 바꾸든 어차피 뭐 이재명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 뭐 그럴 가능성은 높죠. 아, 현재 높구나. 상황으로만 본다면, 예. 그러니까 아, 지금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예. 눈을 안 바꾸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예. 선출될 가능성이. 예. 맞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째를 맞았는데, 자 예. 오늘 아침에 는 뭐 특별한 의미 둘 필요 있냐 일이 중요하다 네. 열심히 일하자 뭐 이렇게 소회를 밝혔던데 네. 자 평소에 윤 대통령에게 또 쓴소리를 잘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취임 한 달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어스태핑이라고 그 출근하시면서 예. 대화하는 거 이건 이제 새로운 변화고 또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외부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도어스태핑이 갖고 있는 이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의 한마디는 상당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추후에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국정 운영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정제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 준비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말씀하다 보면 그게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의견이 그러니까 뭐 국회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 실무 담당자와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이제는 그냥 만남의 어떤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분들과 깊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만나면 그분하고 조금 더 깊이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좀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듭니다. 너무 법대로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 아주 중요한데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얘기도 좀 자세히 그렇죠. 좀 들어보고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제 도어 스태핑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 할 때 도어죠. 도어? 그다음에 뭐 맞습니다. 걸어가다 할 때 올라가다 할 때 스태핑 해서 그 외에 기자들 한 10몇 명 이렇게 있고 출근할 때 잠깐 한두 마디씩 하는 거 그걸 도어 스태핑이라는 단어. 이거 처음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언론에서 또 우리 교수님도 언론학자시니까 잘 아시죠. 김건희 여사 뭐 패션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 뭐 오늘은 뭐 먹었니 오늘 뭐 드셨니 이런 보도가 이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건 좋은데 이거 너무 자주 나와서 이거 저는 그래요 이 글 쓰는 기자도 자괴감이 좀 들 것 같아. 아 내가 이런 걸 쓰려고 기자가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언론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건 기자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기자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저는 과감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언론이 비판받고 언론이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감시와 견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언론은 신뢰감을 더 떨어뜨리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 기사라고 하는 건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아, 그런 부분 자기 이름이 남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렇죠.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기사는 더 이상 안 쓰는 게 어떻게 저널리즘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들의 알 권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주, 무슨 음식을 먹고. 아주 아주 특별한 음식을 드셨다거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맨날 뭐 저 설렁탕 먹고 뭐 피자 먹고 이런 뭐 누구나 다 먹는 거라서. 아 그렇죠. 볼 때마다 좀 뭘 그렇죠. 입었던 옷이 완판이 됐다 이런 것을 기사를 쓰니까 이런 거를. 그리고 저 아까 그 도어 스태핑 할 때도 한마디만 딱 물어보지 말고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면 그렇죠.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기서 맞아요. 끝나서 지금 이 도어 스태핑 하는 게 너무 좀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뭐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소통이 일반론. 아니고.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자, 그 짧게 한 1, 2분 정도로 그 대구 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변호사. 아,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해서 아, 최근 뭐 분노 범죄 끝판왕 보는 것 같고 미국의 총기 난사 있으면 우리는 이런 방화 사건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런 분노 범죄 이거 정말 참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하죠. 아니, 그리고 아무 정말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남의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에서 엄벌에 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이 분노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경쟁 사회가 너무 강해져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심리치료나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어떤 그 상담 이런 시스템이나 구조들을 좀 저 면단이나 이런 데까지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화난 사회, 화가 많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적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또 물가 때문에 요즘 계속 뭐, 예, 뭐 매달 뭐 4% 5% 뛰고 있는데 이게 물가 대책도 이게 하루빨리 좀 내놔야지. 저번에 뭐 기재부 추경호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뭐 저희 만나서 월급 올리지 말라 뭐 이런 소리나 아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아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물가 대책 우리 서민들 좀 안심이 되게끔 어떤 대책을 하루빨리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7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 화제 당선인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두 명의 당선인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혔던 곳이죠. 안동시 1선거구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대진 도의원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안동 도의원이 내가 됐다라는 실감은 좀 나세요? 어떠세요? 아, 아직까지는 뭐 실감이 안 납니다. 아직도? 아니, 뻥뻥합니다. 예. 그렇죠. 7월 1일부터 업무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7월 1일부터. 1일, 금요일부터. 예, 업무 시작. 지금 뭐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네, 뭐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서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직까지는 사실 실감이 안 나고요. 벅찬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지역을 위해 봉사를 기여주셔서 진짜 큰 사명감을 느끼고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성실한 노정활동을 꼭 보답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와 인터뷰하신 게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며칠 만에 또 당선인 신분으로 인터뷰를 또 하게 됐는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 뛰어든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신인이신데, 예.
아, 이번 선거 운동 하시면서, 예.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 평범한 시민으로 또 소상공인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치란 것을 처음 뛰어들다 보니, 사실 모든 것이 좀 서툴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네. 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도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힘든 게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 뭐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예. 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죠.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니 그런 부분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조금 지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뭐 유세 중에 만나게 되는 많은 시민분들이 곳곳에서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많은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왜 저희와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몇 가지 제기된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운동하실 때. 해명하시느라고. 네, 뭐 선거 과정 중에서는 아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 어떤 진위를 나름대로 소명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의정 활동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활동 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제가 일단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시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또 합리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적용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더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과 소통을 위해 늘 현장에서 주민의 고통, 고충과 민원을 들을 수 있도록 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뭐 열심히 공부하겠다. 주민들 성실히 네. 받들겠다라는 말씀.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네, 의정활동, 예, 의정활동이 연습은 없는 거니까. 예, 우리 한번 시민분들이 하지만 지켜보실 겁니다. 아, 의원님을. 예. 예. 자, 지역 특화 사업 육성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향후에 예. 이 공약 실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지역구를 보면 제1선거구는 보면 옥동하고 송화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농협이 이제 주력인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앞으로 뭐 할 수 있다면 문과위원 중에서도 가능하면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뭐 농수산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이제 농어촌 지역의 뭐 소득증대라든가 네. 경기정리라든가 아니면 농수개발, 그다음 농산물 유통 등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의 주요 공약인 지역특화사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수산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여기서 예, 아주, 예. 예, 아주 예, 큰 활약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지역민들에게 인사와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우선 저를 지지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주민 여러분이 필요한 현장에 늘 함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발로 뛰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정보나 공유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늘 소통하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질책, 조언을 통해 겸손하고 예의 있는 정신으로 또 이웃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동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활발한 의정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대진 경상북도 의원 당선인을 만나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국 최다선 시의원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구선, 무려 구선 시의원에 도전해서 성공한 무소속 이재갑 안동시의원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예, 예. 자, 이번 제 8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9번 연속 당선되셨습니다. 자,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참 기쁩니다. 네. 이 제가 기초의회에 들어온 지가 3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가꾸는 농부님들 그렇게 저를 가꾸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결같이 그분들 곁에 더 가까이 가서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처음 당선되신 게 이제 1991년이시죠? 그때. 예. 아, 나이가 이제 37세. 예, 아주 젊은 나이에 처음 당선된 이후에 단 한 번의 낙선 없이 전국 최다선 구선의 경지에 오르셨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의원님?
비결이 있을 수는 없고요. 예, 예. 그냥 평소에 요즘 와서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민은 옳다. 아, 이런 전제로 시민은 옳다. 늘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예. 소통하고 예. 공감만 하려고 노력했죠. 이제 그러한 결과들이 상호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예. 제가 91년 처음 의원을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셨던 선배님이 계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결국 그러한 것들 민무신분리 백성들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예. 쭉 이어진 결과라고 보고 예. 뭐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니겠나 아,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항상 옳다. 아, 예. 조금 전에 민무신분립이라고요? 예. 아, 예, 예.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아, 그렇군요. 제가 전국 최다선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남 영광에 똑같이 구선하신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거기에, 성함, 그, 강필구 의원. 혹시 만나보셨나요? 예, 예. 네, 잘 알아, 잘 압니다. 아, 잘 아세요. 예, 예, 예. 동시에 이제 구선 의원이신데, 이거 좀 질적으로 좀 다른 게, 거기는 이제 강필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예. 구선이죠, 그분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갑 의원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무소속으로 연속 구선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뭐 그렇게 된 건데요. 예, 예. 예. 아이고. 뭐 좀 그래 정치를 하는 환경이 예.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무소속이기 때문에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스스로.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또 겸손의 말씀까지. 자, 기초 단체 예. 의원을 몇 번 하면 광역 의원이나 뭐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그런 경우 우리가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재갑 의원 같은 경우는 외길을 걷고 계신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네. 예. 과연 제가 광역의원이나 단체장을 했을 경우에 잘할 수 있을까? 첫째, 그것이 자신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기초 이외에서 다선 의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쩌면은 스스로 그걸 합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예. 만약에요. 예. 우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초 이외 의원이 2,988명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예. 만약에 이분들이 다 다선 의원이라면, 예.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예. 정말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라고. 진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좋아진다는 의미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지면, 예.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온전히 정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온전하게 주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예. 그래서 기초의회에서의 다선 기초의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의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아, 그걸 모르는 겁니까? 아직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구선 이번에 되셨는데 혹시 예. 개인적으로 뭐 몇 선까지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번에 구선 하려고 생각은 처음에 안 했습니다. 아, 불출마 생각하셨어요? 그럼 처음에? 예, 뭐 그거는 좀 얘기가 긴데요. 예, 예. 원래는 저 8선에서 마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구선까지 했습니다. 예. 했고 사실은 지금은 차기 우리 안동시에 들어올 인재를 키우는 것, 뭐 이런 것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 10대 이회를 좀 채워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 지금은 그렇군요. 예.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무소속 구선이신데 혹시나 그동안에 뭐 국민의힘 쪽 아니면 민주당 쪽으로 정당 생활 좀 해 볼까? 이런 생각을 안 드셨어요? 전혀? 그런
그런데 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그런 뭐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아,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예, 예. 예, 그냥 그러네요. 그 예. 부분은. 자, 그 지방의회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부정적이신지. 그래요. 사실은요. 뭐 이거를 부정이다 뭐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우선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 사실 공천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당을 표시제로 바꾸면 어떨까. 그렇게 했고요. 표시제로. 그다음에 정당 공천제가 시행되면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는데 예, 예. 중선거구제의 가장 장점 다양성을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2인 선거구로 되어 있는 거를 예. 최소 3인 이상 4인 이렇게 선거구로 바꾸면은 예. 더 이상적이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우리가 제도 탓만 하고 뭐 운영의 문제만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네. 향후 우리 정말 시민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보완해서 우리 다양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뜻을 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정당 공천제에 반대하는 여론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 80% 정도가 이거를 반대하는 걸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의회 새롭게 입성하는 후배 의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제 사실은 또 두 분을 또 만나봤거든요. 정치신인들. 예. 예. 자, 대선배로서 그 정치 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는요. 왜 의원이 되고자 했는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하라고 이렇게 말 꼭 한마디 하고 싶고요. 아, 예.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부산의 영광이라면 이거는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결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뜻이 제대로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짐은 기꺼이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 제 임기는 정말 상선 약수의 가르침 그 의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왜 내가 의원이 됐는가 이걸 끝까지 곱씹어보라는 후배들에 대한 당부.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나눌까요? 의원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동 MBC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최다선 의원입니다. 이재갑 안동시 의원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부동산 매거진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집값 선행 지표 중 하나인 경매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네. 경매 지표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네. 최근 집값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인가요? 어젠가 뉴스도 봤는데 서울의 그 강남 4구 중에 하나인 송파 강동구도 뭐 집값이 하락했다는 그런 뉴스도 네. 봤는데 최근에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하셨던 아파트들이 이제 보통 저희가 2주 전까지 얘기할 때만 해도 강남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통계 자료가 나왔던 거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거래 시세가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억 정도가 떨어진 가격으로 매물 가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남에서요? 예, 강남 지금 말씀하셨던 송파구 이제 강동 지구를 먼저 우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예, 예. 사실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반응들이 좀 더 강하게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렇게 예, 계속하시죠. 말씀.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거 저희가 보통 집값 하락, 뭐 집값 상승 얘기를 할 때 매매 지수, 전세 지수, 전월세
매출 전환율, 뭐, 그 다음에 그 가장 이제 쉽게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 시장에서의 낙찰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경쟁률이 높으냐, 이걸 놓고 이제 인기가 계속 뭐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또 경매 시장에서는 다른 건 안 팔리더라도 실제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빌라들은 계속 잘 팔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올 1월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가 낙찰가율이 100%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5월달 기준인데 94.3%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00 밑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6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가 또 이번에 통계자료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간다라는 거 대비해서 특히 전국 경매시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최소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은퇴할 수가 3배 이상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도 달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응찰. 네. 그 뭐 경쟁률도 떨어지고 낙찰가도 점점 떨어지는 이런 상황. 네. 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른 물량 증가 때문 아니냐. 뭐 그래서 이거 일시적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물량 증가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좀 묶여있던 양도세 중과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분하기 위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 자율 경쟁을 좀 나뒀으면 이런 결과가 계속 집값이 상승하는 것들이 안 되고 이번에도 봐라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하락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왔지만 이번에 사태는 단순하게 양도세 중과에 대한 매물보다는 2030 세대가 또 매수세를 쫓아갔는데 금리 인상 대비해서 실제 가격이 오르지 않는 부분 이런 이제 3대 악재까지 계속 이제 그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매물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고 3대 악재라면은 금리 상승 또 유가 상승 그다음에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물가 이제 상승. 예,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미국 기준으로 해서 8%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그 뭐 주식 시장도 뭐 안 좋고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3대 악재가 되면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시장에서의 더 우위가 그러니까 그 매수 시장의 우위보다는 매도 시장에서 매매를 내놓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수하기보다는 집을 지금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 뭐 지난 시간에 전해 주셨잖아요. 전세보다는 월세가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도 선호한다고. 그러니까 매수하기보단 차라리 나 월세 살이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은 점점 늘고 시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는 점점 떨어지는 3대 악재와 더불어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오늘로 나흘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이 화물연대 파업이 부동산 시장에도 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던데요.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 시내에는 이렇게 레미콘 공장 뭐 이렇게 그 크지 않습니다. 그 서울 시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네. 성수동에 굉장히 큰 삼표라는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서울 주신 근데 이제 그 레미콘 공장이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화물연대가 나흘 쉬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올해 일몰제 되기 전까지 이제 저희 그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시멘트 움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철근이나 이런 그 건설 자재 이미 올라가지고 건설 상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들이 지금 계속 대모를 해서 올려달라 그다음에 현실화 시켜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미 건설원사가 원가가 20에서 30%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시멘트가 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소건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이 서버리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제일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공급이 부족해지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 그러니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오늘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도 상당히 많고 또 이렇게 또 상승 요인도 공존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매물 증가 또 금리 상승 아까 뭐 3대 악재 이런 얘기 해주셔서 그래도 앞으로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좀 많지 않을까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선 이제 그 뭐 저희 나라는 아직 식량난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계속 지속돼서 그 새로 또 곡물이 자라는 시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까지도 경기 회복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상황에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까지 오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3%대인데 저희 나라 정기 예금 금리가 아직도 1%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금 이탈도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집값은 계속 하락하게 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집값 하락으로 돼서 안정화가 되면 정말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연으로 또 이주가 돼야 되고 공급이 돼야 되는 물량이 속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은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또 하나 뭐 전북 지역만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북이 왜 오릅니까 지금? 이제 전국의 주택 가격을 놓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전국에 1억 미만 아파트 사서 또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뭐 원정 세력에 간다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외에 개발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여기저기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공시가격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싹쓸이를 해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됐었는데 전북 지역이 유일하게 그 1억 미만의 아파트가 많은데 전라북도? 가장 큰 매력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 이쪽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재개발. 예, 그러다 보니까 1억 미만이라는 가격도 매력적인데 재개발 호재도 있대, 재건축 호재도 있대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실제 이제 96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96주째 상승. 예.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또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이제 전북의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과시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데다가 군산, 전주,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에서 일자리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수요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지까지 들어와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사들이다 보니까 실제 실수요자들 수요가 부족한 상태였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방에서 이렇게 96주째 상승하는 데는 이쪽밖에 없겠군요. 뭐 군산, 그렇죠. 전주, 익산 이쪽이 혁신도시 건설 중이군요. 대구, 경북 쪽은 지금 뭐 완전히 침체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초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이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대구시장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건설 경기 쪽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얼추 한 1분 남짓 남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뭐 집을 사는 것보다는 뭐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쯤 집을 사는 게 적합할까요? 보통 저희한테 고점이냐 저점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가격 현상은 이제 누구나 봐도 좀 더 빠질 거라고 보여주시는데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그냥 쉽게 내가 몸에 근접해서 오실 수 있는 게 내가 살려가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하고의 갭 차이가 한 30% 정도 나는 70% 정도의 가격선이 좀 회복되는 시점, 그때가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지금은 그럼 집값하고 전세 가격이 30%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경우군요. 지금은 뭐 1억짜리 집이면 전세가 7천만 원보다 그 아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전세 가격이 쫓아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전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관망세로 돌아서는 시점들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 물량이 좀 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만큼 또 매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전세 물량 대비해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 시장도 같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매매 가격 타이밍도 보시지만 항상 전세 가격 타이밍도 같이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을 봐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집값이 1억인데 지금 전세값이 5천만 원이다. 이러면 너무 괴리율이 크니까 이게 한 7천만 원 선까지 회복될 때 그때쯤 노려보라는 말씀. 자, 지금까지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